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네. 벌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이제 정말 맞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주제를 준비하셨다고요. 올림픽과 음식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뭐 운동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음식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동계 스포츠 선수들의 식습관과 식단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동계 스포츠 하면 아무래도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아직도 떠오르는데 네. 그 현역 시절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선수들은 좀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대부분 이제 그런데요. 네. 종목별로 아주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살을 찌워야만 하고 또 어떤 종목은 살을 빼야만 하는 거죠.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에 비추어 봤을 때 피겨는 살을 빼야 하는 종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점프 동작이라든지 연기 이런 미학적인 요소가 중요한 피겨 스케이팅의 경우에는 네. 1kg의 체중 증가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뭐 야식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샐러드나 과일 식단을 네. 먹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열량의 식단이 제공됩니다. 일반인보다 운동량이 엄청날 텐데 많이 먹지 못한다는 거는 참 괴롭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에게는 좀 슬픈 직업병이 있는데요. 거식증과 같은 식이장애입니다. 아이고. 아, 누구보다 튼튼한 체력을 가져야 될 선수들이 이렇게 거식증을 앓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나요? 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네. 있는데요. 주니어 시절 아주 화려한 성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일본의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죠. 스즈키 아키코 선수의 경우에는 네. 10대 때부터 코치에게 1kg만 빼면 점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을 참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즈키 아키코 선수가 본격적으로 감량을 했는데 두 달 만에 무려 16kg을 빼면서 키가 160cm인데 몸무게가 32kg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거식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됐고 또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거식증 치료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후에 네. 이제 1년 만에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게 됐죠. 네, 아 32kg이라니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그래도 이 거식증을 잘 극복했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이제 거식증으로 영원히 빙판을 떠나야만 했던 선수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누구죠? 네, 4년 전 소치 올림픽에서 네. 러시아 여자 단체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안긴 선수인데 네. 이 율리아 리프니츠카야 선수입니다. 아마 보신 기억이 네, 4년 맞아요. 전에 이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나이가 굉장히 네. 어렸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해 돌연 이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당시 선수로서는 정말 뭐 좋은 나이인 19살에 불과했는데 거식증이 발목을 잡으면서 선수 생활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아, 네. 선수 여자 뭐 뿐만이 아니라 남자 선수들에게도 이런 식이장애는 드문 일이 아닌데요. 네. 문제는 이런 식이장애가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을 동반하게 돼요. 선수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가 보통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몸이 된다라고 몸이 건강하기 전에 뭐 정신부터 건강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네. 하는데 뭐 성적도 좋고 운동도 좋지만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건강한 마음가짐을 좀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좀 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살을 찌워야 하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루지와 같은 썰매 종목입니다. 아, 그런 썰매 종목은 왜 살을 찌워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힘을 많이 내야 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썰매 같은 경우에는 경사진대를 빠르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0.01초 정말 속도 경쟁인데 속도가 잘 붙으려면 그만큼 가속도가 또 잘 붙어줘야 하고 네. 그러려면 체중이 좀 많이 나가야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열심히 달려서 또 썰매를 밀어서 나가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네. 역시나 체중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선수들은 힘도 중요하지만 살 찌우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전 세계의 썰매 종목의 선수들은 정말 경쟁적으로 살을 찌우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경기에는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봅슬레이를 좀 예로 들어보자면 선수와 썰매를 합친 무게가 남자 2인승의 경우에는 390kg, 남자 4인승은 630kg, 여자 2인승은 350kg 이하여야만 합니다. 네. 반면에 좀 썰매 무게만을 생각했을 땐 어떨까요? 선수들이 가벼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밀어야 하니까 네. 가벼워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체 팀에서는 썰매 무게는 최대한 가볍게 하고 그 제한 안에 선수
선수들의 어떤 체중을 최대한 불리는 식으로 네.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지 썰매 종목 선수들 몸을 보면 근육이 되게 많고 탄탄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선수 중에 기대주죠. 스켈레톤 종목의 윤성빈 선수도 굉장히 몸이 튼튼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허벅지가 굉장히 네. 튼튼한데 허벅지 둘레만 63cm에 달한다고 해요. 이걸 네. 인치로 환산했을 때 24인치가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아주 날씬한 녀석이 네. 허리둘레 정도 되겠는데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벅지 근육을 바탕으로 초반에 아주 스피드를 많이 낼 수 있고요. 또 체계적인 식단 관리로 75kg에서 87kg까지 늘리는 데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네. 성적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몸무게를 늘리려고 1년에 8끼를 하루에 8끼를 1년 동안 하루에 8끼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살을 빼는 것보다 찌우는 것도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선수들이 먹는 거는 저희가 먹는 이제 소위 피자, 치킨 뭐 이런 칼로리의 음식을 먹진 않겠죠? 네, 제가 네. 이 봅슬레이 선수들 전담을 맡았던 식단을 맡았던 영양사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정말 살을 찌워야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관리에 들어갔을 때는 채소류를 네. 이제 골고루 섭취하게 하도록 하고 야식을 먹더라도 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 뭐 닭가슴살, 베이글 이런 것들을 먹도록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영양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보통 7시나 6시쯤 해요. 근데 아침 식사를 또 6시나 7시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복 타임이 한 12시간 정도가 있어요. 그럼 이 12시간 동안 선수들은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9시 그쯤 해서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지원을 해줬죠. 지방기가 없는 이제 그런 식품들을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그다음에 빵이라든지 뭐 베이글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게 나트륨을 제한을 하면 결국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을 이쁘게 보여주고 멋있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운동 수행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정량의 나트륨을 섭취를 해줘서 운동 수행 능력을 이제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영양사님의 말씀 중에 나트륨은 조금 의외네요.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나트륨은 다이어트의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 선수들에게 나트륨의 적정량의 섭취는 필요한가 봐요. 맞습니다. 이제 몸을 좀 예쁘게 보여야 하는 보디빌더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네. 운동하는 데 있어서 나트륨은 필수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선수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가장 좀 효과적이었다거나 좀 추천할 만한 음식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채소 중에 비트를 추천했는데요. 그 비트라고 하면 그 빨간 무처럼 생긴 채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 채소 가운데서도 비트가 이런 운동 능력을 높이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해요. 뭐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에너지를 돌게 한다거나 네. 근육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서 선수들은 이 비트를 주스 형태로 갈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네, 비트 저는 개인적으로 왜 피클처럼 절여서만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비트 자체의 맛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약간 쓴가요? 아니요. 비트 자체도 좀 달콤한. 많이 달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단맛이 있어서 사실 그대로 먹어도 무리는 없는데 네. 주스 형태로 갈아 마시는 경우를 얘기를 해보자면 뭐 사과라든지 바나나 같은 좀 당도가 높은 과일과 함께 섞어서 갈아 마시면 먹기에도 좀 수월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먹으면 좀 맛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운동 효과에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운동을 할 때 한번 마셔봐야겠네요. 네, 한번 마셔보고 평가해 주세요. 네, 네, 마셔보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포츠에서 보통 우리는 스포츠 볼 때 이제 경기만 보지 선수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잘 알지 못했는데 그렇죠. 오늘 이야기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